네, 이재명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전 부의장의 지역구 사수를 위해서 영등포 갑으로 달려갔는데요.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전 부의장을 향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갔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한 세 군데를 간 게 종로, 영등포갑, 아마 경기 양평 이렇게를 돌았을 거예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게 확장보다는 결집의 면으로 보입니다. 종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후보가 됐는데 여기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좀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정통성의 면, 노무현의 사위와 손을 잡았다라는 이제 결집의 효과가 있고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도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나간 데 대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김영주와 권성동의 공통점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저격도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게 뭐 채용에 대한 뭐 잡음에 대한 이제 공격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효과일지 모르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공통점을 묻는 짧은 질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결론이 났고 김 의원은 2014년 제기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공천에서 공직 윤리 점수가 0점 처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원성동, 유명수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채용비리와 관련돼서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서 연락받은 적도 없고. 그러자 권 의원은 이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의 공통점을 물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무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명을 딱딱딱지를 해가지고 원래 잘린 놈인데 망신을 딱 망신을 주는 이런 네.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정치 도의상권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떠나는 사람은 마음이 나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좀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성 지지층들을 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럼 강성 지지층들은 또 환호하거든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도 지금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일단 중도 확장은 네. 불가능하다. 그러고라고 한다면 뭐냐면 최대한 강성들을 결집해서 강성 대 강성의 충돌로 가져가면 반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잡은 것 같아요. 스탠스를. 예. 국민의힘 공천을 질서 있는 공천, 차분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영주 부의장을 영입한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다른 거거든요. 이상민 의원은 그 이재명 대표 측근과 친명의 그 사천 논란이 있기 전에 이미 이런 험한 꼴 예상하고 미리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신 분이고 김영주 부의장은 지역에서 공천이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채용비리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의 정치 철학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 노동부 장관 하실 때 소주성을 예찰하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강경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을 갑자기 뚜렷한 설명도 없이 국민의힘 후보로 그 지역에 다시 출마시킨다?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다. 그럼요. 그런 게 논란이 되는 거죠. 김영주 부의장이 영등포에서 바로 탈당해서 국민의힘 입당하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 조직이 와해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던 그런 소식도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등포 갑에서 이분이 비례대표 이후에 세 번이나 연속해서 그 텃밭을 일종의 일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입을 함으로써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한 좌석을 차지함으로써 플러스 2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물론 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극적인 효과 또 장점이 분명히 있었다. 확장과 잡탕은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평가받는지,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전설 속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 제일 좋은 것만 갖다 붙인 하이브리드의 강점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이 얼마나 강하느냐,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김영주라는 인물은 강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엇갈려요. 그런 정체성의 부분이 있지만 개인의 경쟁력과 커다란 거는 이분이 이제 농구 선수 실업팀에 있다가 옛날 여행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행의 여행원으로 일을 하다가 노동운동을 해서 거기서도 노조 간부를 계속하고 픽업이 돼가지고 그다음 지역구에서 세 번 장관까지 지낸 뭐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이죠. 네. 그 두 가지 면이 극명하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과제는 강점을 어떻게 키우고 약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과제인 거죠.